얼마 전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 확산 사태를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는 지금 제2의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지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베트남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가 막창 거랬을 시기와 같이 베트남이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쫓아내는 정황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 현재 베트남에서 원숭이 두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은 것인데요. 베트남은 과거 자국을 성장시킨 삼성, LG, 현대 등의 기업들을 자국의 대기업들을 올려치기 위한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제품을 깎아내리거나 한국을 바이러스의 온상 취급한 것도 모자라 국책으로 혐한 여론을 조성했죠. 그러나 베트남의 국민성에 실망한 한국 기업들의 대거 철수와 국가적인 투자를 감행해도 형편없는 퀄리티의 제품만 내놓는 베트남 대기업의 한계로 인해 그들은 패배를 제대로 맛봤는데요. 그럼에도 지치지도 않고 또 다시 한국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번에야말로 한국을 궁지에 몰리게 만들려던 베트남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에 당국이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선 것이죠. 심지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폭주했던 당시 전 세계인들이 방역강국이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던 대한민국에 베트남에서도 도움 요청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코로나19 백신과 진단키트를 지원해줬음에도 감사도 제대로 못 받은 당국이 이에 승낙할 리가 없었고 베트남은 항상 도움을 줬던 한국이 돌아서자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베트남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한국에게 무례한 행동을 서슴치 않는 베트남을 본 한국의 우방국들까지 혀를 끌끌 차며 한국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베트남 정부가 국가에 반하는 자국민들의 SNS 게시물을 강제로 삭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며 중국, 러시아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을 점점 대놓고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두터운 대한민국을 포함한 베트남의 국제적인 신뢰는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의리를 저버린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당시 베트남의 혐한은 인터넷에 간단히 검색해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극에 달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많은 베트남 네티즌들이 태극기를 코로나 바이러스와 합성하거나 위안부를 언급하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혐한을 나타내는 많은 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SNS상의 도를 넘는 혐한의 게시글에는 좋아요가 70만 개를 훌쩍 넘어가며 비단 일부 악플러들 뿐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증오가 넘쳐났죠.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 및 해외를 여행할 때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와 비슷한 형태의 어플 그랩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랩 택시 기사가 일방적으로 콜을 취소하며 한국인은 탈 수 없다는 코멘트를 남기며 마지막에 코로나19를 붙여쓰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베트남의 식당이나 기념품샵에서도 한국인인지 묻고는 한국 사람이 맞다면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만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베트남 총리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박항서 감독에게까지 베트남인들은 그는 그저 우리가 고용한 사람일 뿐이다 라며 은혜를 모르는 발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언론도 조작돼 잘못된 보도가 나가면서 한국에 대한 그들의 증오는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한국인 승객이 폐병원 대신 다른 격리시설을 요구해 다낭시에서 사성급 호텔을 준비했다라는 언론 보도였는데요. 베트남의 언론 자유 지수는 176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보도는 지금도 정정이 안 돼 많은 베트남인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낭시 정부와 한국총영사관에서 한국인들이 묵을 호텔을 찾아봤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호텔들이 모두 거절해서 폐병원에 머물렀던 것이죠. 당시 논란의 불씨를 붙인 건 대구에서 출발해 다낭에 가는 항공편에 탑승했던 사람들을 거의 강제로 설명도 없이 격리시킨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러운 격리 조치를 취한 것은 확실한 외교적 결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쇠로 나오며 자신들의 행위를 혐한으로 합리화한 것도 모자라 잘못된 뉴스를 내보내며 더욱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는 최근 최초 두 명의 원숭이 두창 의심 사례 격리라는 보도가 나오며 자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언론에서는 두 의심 사례 모두
병원에 문제없이 격리되었다면서 자국민들을 안심시켰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은 원숭이 두창이 퍼지고 있지만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원숭이 두창을 예방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는 보도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당시에도 한국의 방역을 폄하하며 자국민들을 안심시키다가 감당이 안 되니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정황을 보면 베트남 측이 원숭이 두창의 확산에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19 당시와 같이 한국에 결국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팀과 백신 전문 기업이 오래전에 개발한 전통 방식의 백신이 이미 상당량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백신만으로도 원숭이 두창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관측하고 있는데요. 효능이 확보된 치료제 또한 이미 개발된 상황입니다. 천연두 2세대 백신으로 허가받은 이노엔 세포배양건조 두창 백신주를 보유한 HK이노엔이 지난 5월 진작부터 원숭이 두창 예방 용도로 백신을 개발해 당국이 3,500만 회분을 비축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도움을 바라기엔 그들은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베트남의 혐한에는 자기들 딴에는 만만하게 보던 한국이 자신들을 압도하고 세계 유수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이 된 것에 대한 시샘과 자격지심이 기저에 깔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과 라이벌 의식을 가질 만한 역사적 접점도 딱히 없는 데만이 한때 혼자서 한국을 라이벌로 여기고 한국 대륙이 풍조가 있었던 것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대만은 실제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1인당 GDP도 높았고 도시국가들을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국가였다고 할 수 있으니 일견 그런 심리가 이해되는 면도 있으나 베트남은 애초에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며 만만하게 여겼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객관적으로는 말이 안 되며 공산사회 특유의 교육에 따른 우물한 개구리식에 고립된 인식에서 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보를 지켜본 수많은 세계인들은 당연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베트남을 꺼려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전면 개방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관광시장 형편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최근 정부 회의에서 3월 15일부터 무격리 입국이 시행되고 있지만 외국인 입국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인 500만, 600만 명은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거기에 최근 급격히 발전하던 베트남의 성장 동력이 완전히 꺼져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기존의 자신들의 7-8%의 고성장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지만 베트남 당국과 현재 경제분석기관의 통계 추정 능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GDP 성장률이 4.0%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트남이 예측한 것과 반대되는 통계가 나오면서도 계속 고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베트남 경제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던 한국 기업들 때문이었는데요. 한 관광업계 종사자에 의하면 경기도 다낭시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던 베트남 중부 관광지 다낭은 한국 관광객이 끊기며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또한 재작년 대비 90%의 가게가 폐업을 하거나 무기한 휴업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베트남의 상황은 심각한데요. 하지만 이미 그들의 국민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한국은 베트남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같은 동남아인 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이 올해 태국에서 외국인 투자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한국은 태국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인 태국 역시 한국인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지 제출까지 폐지하는 등 과감한 빗장 풀기에 나섰습니다. 태국은 군부 정권을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를 일으켰을 당시에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지금도 태국에는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며 한국인들의 말이라면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국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며 말썽을 부리자 손 놓고 있던 베트남과 달리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강경 대책을 펼치기도 했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성장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같은 실수만을 반복하는 베트남이 몰락의 수순을 밟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